언론에도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전 국민 관심사였던 타워크레인 재해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해급의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년사 및 청와대 회의에서도 그 타워크레인을 언급해가지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각인이 됐었었는데, 당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빗나가는 부분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원천적으로 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경제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첫 번째로 저희가 따진다라면은 2020년 11월 25일 날 노조가 파업을 임박하게 이제 그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정부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업종의 그 고용보험을 이중부과 한다는 내용이 그좀 쟁점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 이제 국토부 두개 부처하고 뭐 공법단체, 신노동부까지도 있었고, 이제 건설협회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산재하고 고용보험은 일괄적으로 원 건설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총 공사비 대비 인건비율로 납부를 한다 하고 몇 번씩 그 강하게 억울하다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과거에 2017년으로 다시 넘어간다라면 김용준 노동부 장관이 상당히 그 원청자의 의무를 강화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원청자의 의무라는 거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있지만은 이제 건설산업 기본법이나 아니면 고용산재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발주자라면 이제 민간도 있고 이제 국가가 있는데, 국가에서나 민간이나 이제 그 똑같이 원 건설사에다가 공사를 도급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주는 이제 소멸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이 되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그 마무리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최대 이익을 보는 국가나 민간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인건비 이제 그 부분을 사회보험에 대한 것을 이제 부담하게 이제 법률로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또 고용산재징수법에 명백하게 이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위 이제 강제 강행 규정이죠. 근데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런 판단 기준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그좀 왜곡해서 왜곡이라기보다는 알면서도 부정을 한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부과하는 근거를 요구를 했는데, 법률적 근거를 요구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시에 자기들이 내부의 업무 규정이나 아니면 질의예시, 뭐 유권해석 등으로 이제 그 자기 의견을 거기다 좀 가미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원 건설사 내진 발주자가 산재 또는 고용보험을 이제 내야 되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그 영세 중소업자한테 또다시 이제 부과를 해서 소위 이제 이중 중세를 했는데, 이중 이제 과세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과세라고 표현하는 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제 그 책정된 금액을 내지 않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그 세금과 같이 똑같이 일방적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법적으로 이제 이게 보장이 돼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그 과거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원청자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세 사업자한테 이중부과가 된다는 거는 원청자의 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한 강행 규정을 무시하고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노동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계속 똑같이 그 자기들의 이제 질의해시나 아니면 유권해석 등으로 이제 저희한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오고 법률적인 근거는 되질 못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가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이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두 개의 이제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그 근거는 산재는 이제 그 도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건 노동부에서 이제 아마 그 질의해시 쪽으로 해서 지침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준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건설기계 관리 업종에서 산재는 도급으로 분류하고 고용보험은 임대라 해가지고 그걸 분리 과세를 하는 겁니다. 영수증에도 보면은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